출근. 오늘은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는 날이고요. 사업 관련 일도 이제 다시 시작했고 영상 편집도 마무리해야 되는 게 있어서 오늘 꽤나 바쁜 날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 10시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냥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사무실에서 자고 가려고요. 어차피 혼자 있으니까 완전 제 아지트처럼 쓸 수 있어요. 여기 택배 온 게 있거든요? 이거를 열어볼까요? 이게 60 다이어리거든요? 작은 가방에 넣고 다니려고 샀는데 A6 사이즈는 처음 써서 기본적인 먼슬리, 위클리 내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데이스테이션이라는 곳에서 샀고요. 먼슬리 내지. 저는 이렇게 한쪽에 메모 공간이 있는 게 좋아서 이걸로 선택했고 위클리도 샀는데 되게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걸로 골랐습니다. 제가 스케줄 관리가 안 될 때는 하루를 3등분으로 나눠서 조금씩 성취감을 내면 뭐라도 해내는 스타일이라서 일어나자마자 점심, 저녁, 잠들기 전,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그리드 있는 내지도 같이 샀고요. 무지 내지도 같이 샀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할 때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데이스테이션이라는 업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60 다이어리를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재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많이 애용해줘야 사용하는 사람도 오래오래 쓸 수 있거든요. 종이도 제가 딱 원하는 120g 미색 모조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끼울 수 있는 자를 샀습니다. 아 근데 여기가 걸린다. 잘라야겠다. 오케이. 딱 좋은데? 사실 제가 쓴 다이어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와이드 60 다이어리고요. 여기에는 제 일기? 이렇게 닦고도 하고 키스컷마트에 스크랩도 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도 하고 이거는 사무실에 놓고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닦고용 다이어리예요. 이건 재본 다이어리인데 그렇게 마구마구 스티커도 쓰고 무슨 이걸 러버스 핑미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세 개 다이어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 이거 일정 정리 좀 할게요. 여기서 열심히 일정 정리 간단하게 하고 일하기 싫어서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지금 밥을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알리오 올리오를 먹을 거예요. 이렇게 잠길 때까지 뜨거운 물 받아주고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전자레인지 돌려주면 잘 익어요.
알겠구만. 사무실에서 입는 옷이 있는데요. 원래도 편한 차림새로 오긴 하지만 훨씬 큰 3X라지 티셔츠를 사무실에 두고 입어요. 그래서 이걸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지도 사무실에서 편하게 입는 게 있긴 한데 그건 자기 전에 갈아입으려고요. 탕비실을 채워볼게요. 저번에 채웠던 음식을 사실 다 먹고도 몇 번 채웠거든요. 일단 단백질 쉐이크. 샌드 에이스. 저는 처음 보는 과자인데 맛있어 보여서 사봤습니다. 쿠크라스 엄청 좋아하는데 처음 보는 맛이 있어서 사봤어요. 타르르 생크림 맛이라는데 맛있지 않을까? 그리고 뿌셔뿌셔. 다른 과자들이 너무 비싸서 그런지 저렴하게 느껴져서 둥지 째로 샀어요. 요즘 최애 과자 치킨팝 너무 맛있어요. 별뽀빠이 과자. 이건 그냥 내가 아는 그 맛이겠지? 허니버터칩. 저는 허니버터칩을 진짜 좋아한답니다. 그 옛날에 대란 일어났을 때 이후로 계속 사먹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 가서 한번 사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을걸요? 갑자기 먹으면 진짜 맛있다.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요즘 좀 젤리는 줄이고 있어서 새콤달콤. 제가 냉동실에 주먹밥을 좀 많이 사놨거든요. 주먹밥이 좀 작아서 같이 먹으려고 파리곰탕, 까르보불닭, 튀김우동, 오징어짬뽕. 태국에서 유명한 김과자. 이건 진짜 1초 컷인데 빅시트 버전이 있거든요. 김부각 스타일로 이렇게.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삼삼허니, 고래밥이랑 프레첼, 빅파이나 초코송이, 초코하인도 괜찮고. 거의 다 군것질이거든요. 제가 약을 먹으면 식욕이 좀 떨어져서 맨날 군것질만 해요. 그러다가 밤 늦게 야식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엄청 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보고자 하면서 발견한 아이템이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TMI 토크가 필요한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체지방만 6kg가 쪘거든요. 제가 워낙 고무줄이라서 살은 찔 수 있지. 근데 이게 문제인 것은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항상 이렇거든요. 그러면 면역력도 무너지고 피로해지고 우욕도 사라지고 아무튼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생활 패턴을 개선해보려고 하다가 최근에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찾았어요. 밥 먹고 꼭 디저트를 먹어요. 또 움직이는 건 싫어해서 잠깐 앉아있는 척 하다가 바로 누워버려요. 이렇게 밥을 먹고 배불러지면 졸리고 피곤해지잖아요. 이 증상 자체가 인슐린 체계가 무너져서 다 살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혈당 관리가 핫한 키워드구나 싶어서 그래서 저도 혈당 관리 좀 해보려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여주, 돼지감자 이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샀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제가 요즘 열심히 마시고 있는 차인데 이 티백 하나에 여주, 치커리 뿌리, 돼지감자, 연자 같은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는 원료들이 싹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밥을 먹고 식후에 이렇게 딱 차 한 잔 해주면 이 돼지감자 친구들이 지방으로 가지 못하게 열심히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향이 대박이에요. 곡물 향이 나는 구수한 커피 향이 나요. 안 그래도 제가 카페인을 줄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커피 사먹는 대신 티백 하나로 뚝딱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티백 넣고 물로 먼저 우려내기 하고 얼음. 카페 가면 커피 한 잔에 4,000원, 5,000원 하는데 오다다티 한 잔에 500원 정도 하고 거기에 전 건강 관리까지 했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부터 더 집중해주세요. 뭔가 보라색 배경에서 소개해줘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세팅하고 왜냐면 이번에 오다다에서 퍼프레몬티가 새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오다다는 잘 알고 있었는데 퍼플 문 티? 심지어 자기 전에 마시는 차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 내 거다. 꼭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맛도 맛인데 퍼플 문 티는 보는 재미도 있거든요. 뜨거운 물이랑 미지근한 물 살짝 담아서 따뜻하게 담아왔고요. 그래서 퍼플 문 티를 우려낼게요.
진짜 영롱한 보라색으로 우려나지 않아요? 저는 요렇게나 보라색인 차를 처음 봐서 이거 우려나는 거 보면서 힐링이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색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향은 어떤 향이 나냐면 카모마일티처럼 차분한 느낌의 허브향이 나고요. 확실히 자기 전에 마시면 스트레스 받았거나 긴장됐었던 게 사르락 풀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비주얼도 너무 예쁘고 향도 너무 좋아서 진심 요즘 퍼플문티 덕분에 내 힐링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보내요. 이걸 뜯으면서 자랑하고 싶어서요. 내가 드디어 이걸 손에 넣게 됐어요. 분리가 되는 거였네? 오히려 좋아. 굿모닝 짱짱. 미미 햄즈라는 햄스터 걸그룹이 아닐까 싶긴 한데 암튼 겁나게 귀엽습니다. 책상 앞에 세워놔야겠다. 자주 보고 싶은 애들은 책상에 세워놓는 편이에요. 귀엽다. 근데 저 받침대 좀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아 귀여워. 내 죽음이 현실. 그리고 이것도 뜯어보려고요. 마카롱처럼 생겼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진짜. 응? 너무 귀엽다.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치겠다. 이게 열면 포스트잇이 나옵니다. 헐.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써? 이랬는데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쓴 내용은 안 까먹을 것 같아. 완전 귀여운 포인트. 뒷모습은 뒷모습임.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주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이것도 책상에 올려놔야겠다. 그냥 냅다 귀여운 거 올려놨는데 행복해졌어. 행복해져라. 그리고 사실 저한테 이런 것도 있는데 소개는 안 했었거든요. 모니터 위에 이렇게 받침대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지? 인형을 세워놓던 캘린더를 세워놓던 하라는 것 같은데 이게 될까? 뭐지? 아 이걸 좀 조절을 하고 아 이렇게 하라고? 오 세워진다. 오! 오! 이렇게 앉아서 봤을 때 뿅 이렇게 보인다. 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설치할까 봐요. 또 조절해서. 아니 이거 접착제도 필요 없고 완전 괜찮은데? 또 뭐 올려놓지? 이거 올려놨어요. 일란성 쌍둥이 크림안주. 근데 이제 한쪽만 시력이 나쁜. 앉아서 보면 이렇게 일할 맛이 조금 더 납니다. 네, 기기를 켜보기라도 할까요? 네, 잠깐 택배가 왔대. 제가 일을 하다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황 토크를 좀 해보려고요. 이게 말하다 보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최근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근황 토크 시간. 일단 저는 지지플래닛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게 본업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사이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어요. 사무실 이사하고 셀프 인테리어 하는 게 제일 컸고요. 이후에 이사하고 인테리어 하고 뭐 했느냐? 저도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슬픈데 제가 작년부터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집착적으로 좋아하던 게 가방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제작하는 공방에 다녔었어요. 패턴부터 따서 공업용 미싱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학원이었는데 그래서 기초 기반까지는 알았는데 디자인이나 유통 과정 이런 거에 대해 더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조언도 구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벌써 작년이네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원래 8월 말에 런칭 예정이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주얼리 쪽은 관심은 많고 아주 좋아하지만 제작 쪽에는 약하니까 주얼리 브랜드랑 컨택을 해서 콜라보 형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보자 해서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주얼리니까 실버나 홀로그램 여름에 맞는 느낌으로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엎어졌어요. 주얼리 참은 다 제작이 돼 있어요, 이미. 여러 번의 좌절을 겪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팍! 보여줘야겠다 싶다기보단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소소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제일 슬픈 소식이라면 제가 다이어리류는 더 이상 제작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일단 지속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고 시중에 멋진 다이어리도 많고 그리고 다른 브랜드 다이어리를 제가 무의식 중에 카피할까봐 아예 아무것도 안 보니까 제 시야도 좁아지고 매해마다 더 발전된 다이어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심해서 다이어리 쓰는 걸 아예 회피하게 됐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물 다이어리는 아쉽게도 더 이상 제작하지 않기로 했고 평소에 제 채널을 봐와주신 대로 제 취향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잘 쓸만한 물건들을 진심을 담아 다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그림을 그리기 무서워한 지가 좀 오래됐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품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지 뭐예요. 다시 지지플래닛을 보여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실패를 여러 번 맛본 후 뭔가 재밌는 걸 꼬물짝꼬물짝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그만 기대 부탁드립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그만 기대를 해주세요. 짜자. 제가 지금 밥을 좀 석연찮게 먹어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무엇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질까? 기분이 좋아질까? 신뢰한 과제를 먹으면 수익한 하루. 이건 것 같아. 저 지금 이거 먹어도 돼요. 물 비린내가 싫고 수분 섭취가 어려운 분, 나. 제가 물 싫어 인간이라서 물 대신 마시니까 짱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텀블러가 있거든요. 사실 원래는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다 사서 올려놓고 계속 마시는데 오늘은 이거 색깔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다 마시고 있어요. 짱! 오늘 집에서 귀여운 수건을 가져왔어요. 이웃집 토토로 수건. 완전 새 거예요.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저의 미니 화장대도 있어요. 짱 초라하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칼라카스. 이렇게 해서 약간 아늑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방이 저만의 아지트거든요. 원래 여기가 덕후존이 돼야 하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사무실 투어를 못 찍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도
불 하나 끄고 이 조명.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은은하게 켜두면 예쁘다고요. 이 소파베드 버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결국 안 버렸거든요. 아주 잘한 일이었다. 살짝 당기고 펼쳐서 침대를 만듭니다. 아무튼 이게 제 베개고요. 그리고 얘는 옛날에 어피스 오브 케이크에서 샀던 쿠션인데 얘 배를 갈라요. 그러면 이렇게 담요가 태어나거든요. 사실 제 커다란 몸집을 덮기에는 한참 모자란 크기이긴 한데 뭔가 사무실에 이불을 두기에는 너무 본격적으로 잘 준비를 하긴 좀 그렇단 말이야. 뭔가 그래.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깔아놓고 제가 맨날 사무실에서 입는 옷이 있어요. 좀 덩치 작으신 분들이 입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후드집어. 근데 엄청 가볍고 얇아요. 이 정도로 큰 후드집업인데 167 기준 허벅지 반 정도 접고요. 조금 쌀쌀할 때 입기도 하고 이불로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자냐면 입 닦고 손발 씻고 냄새 좋은 스프레이 갖고 와서 뿌려놓고 원래 이렇게 잤어요. 누우니까 잠 올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불쌍하게 자다가 저번에 친구가 와서 진짜 여기서 이렇게 자? 라는 말을 듣고 좀 별론가 싶어가지고 담요를 샀어요. 엄청 부드럽고 진짜 이쁜 연보라색이에요. 이거는 살짝 작은 사이즈로 했습니다. 외투는 이제 그만 덮고 얘만 세탁해서 잘 덮으면 돼요. 짱이죠. 얘 꺼내가지고 이렇게 자면 된다. 완전 쾌적해졌죠? 어때요? 저 생각보다 되게 잘 살고 있죠?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서 집에 잘 안 가게 돼. 근데 가야죠. 오늘 집에 안 가는 이유는 내일 아침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늦게까지 여기서 일하고 아침에 씻고 나갈 건데 어떻게 씻냐면요. 근처에 헬스장이 있어요. 유산소 좀 하고 샤워 기깔나게 하고 이제 나오면 최고의 하루. 지금 수영도 대기를 걸어놨는데 제 앞에 33명이 있다 그랬나? 저는 다시 최고의 일상을 되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잠들기 전에 요즘에 뭐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가끔은 약이 나를 움직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좀 현타가 올 때도 있는데 차를 마시면서 다이어리를 쓰는 시간이 그 현타를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컵에다가 마셔볼까? 일정 정리하고 스케줄 정리 좀 하고 스티커랑 키스컷 마트 좀 정리하려고요. 이렇게 이거 올려놓고 내 사랑 퍼플문티. 제 일정용 다이어리 여기다가 제가 노션이나 캘린더에 적어놓은 일정을 그대로 따라 적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요. 그러면서 경각심을 가져요. 나 진짜 큰일 났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닫고 해놓은 게 있는데 이따가 만화 보면서 닫고 해놓은 거 내용 채울 거고 이게 제 최애 스티커 모음집들이거든요. 근데 최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무거워졌어.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는 아직 정리가 덜 된 친구들인데 좀 잘 쓰는 애들을 빼놔야겠어. 네버더레스랑 러버스 핑미 스티커 요즘 제 최애거든요?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최애 존으로 가주시고 뭐야? 졸려요. 죄송해요. 차 마시는 습관 좀 좋은 것 같아. 왜냐면 저는 보통 쇼츠 보고 틱톡 보고 쓸데없는 거 사고 하거든요. 뭔가 차를 마시면 생산적인 걸 하게 된다니까요. 나만 그런가? 저만 그런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확실히 나는 생산적이어졌는데. 일단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바빴는데 뭔가 현타가 많이 왔다. 헐, 까먹은 일이 있었어.
뽑아 쓰는 베개 패드. 제가 베개로 쓰고 있는 쿠션에다가 넣으면 사이즈가 딱 안 맞아요. 그래서 어거지로 이쪽에다가 끼워주고 짠! 이렇게 해서 청결하게 베개 쓰기 가능. 수납장이 아직 텅텅 비어있거든요? 이렇게 세워. 아! 이렇게 세워놔. 이렇게. 이 상태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정주행 완전 가능. 나만의 영화관 아니냐고! 아니 전 이걸 보는 내 모습 얼마나 추악하게 찍혔을지 궁금하다.